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평온한 불륜. 내 돈도 그녀 돈이요. 그녀 돈 또한 그녀 돈이더라. 지난달 나는 아내와 재결합을 했다. 20년 만이다. 지금 내 나이가 70. 긴 외도 끝에 이른바 조강지처의 치마폭으로 기어들었다. 나는 서울의 명문 치대를 나와서 강남의 치과를 개업하고 큰 기복 없이 순탄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강남은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선견지명으로 일찌감치 터를 잘 잡았다. 병원에 간호사도 여럿 두었는데 그중 하나와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우리 병원의 수간호사 격이라 나이도 제법 있어서 나와는 겨우 10살 정도 차이가 났다. 집이 가난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어린 나이에 간호조무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 바닥에서는 베테랑에 속했다. 그녀는 마흔쯤에, 그러니까 내가 50살 되던 해 우리 병원에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말하는 나의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 주었다. 치과 업무를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나의 일과 나의 삶을 동시에 이해한다는 의미였다. 나의 꿈과 나의 좌절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다는 의미. 아내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녀에게는 있었다. 더구나 어린 나이에 사회와 부딪히며 나름 내공을 쌓은 덕에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깊었다. 무엇보다 영리하고 야무졌다. 급기야 나는 그녀와 딴살림을 차렸다. 이혼은 하지 않았다. 아내가 원하지 않기도 했지만 그까지 절차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살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당시 내게는 더 바랄 것이 없었으니까. 그럼 아내는? 아내는 사랑하지 않았냐고? 아내는 아내고 그녀는 그녀였다. 뻔뻔하다고 나를 욕해도 하는 수 없다. 나도 안다. 나는 욕을 먹어도 싸다. 단순한 바람으로 그쳤다면 욕을 좀덜 먹었으려나. 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함께 살면 살수록 뒤늦게 참사랑이 찾아온 거란 믿음이 솟아났고 그녀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었다. 그랬던 그녀와 헤어진 것을 돌이켜보면 아내와 정식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그녀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는다. 그랬다면 적어도 쪽방은 차지 않았을 테니까. 정식 부부였다면 뭐라도 공동명의로 남는 게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무슨 소리냐고? 그녀는 나와 함께 살던 아파트와 내전 재산을 독차지했지만 그후 나를 내쫓았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고 집을 나온 나는 자연스럽게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녀의 아파트였지만 사는 동안은 우리의 아파트였던 셈인데 헤어진 마당에는 영원히 그녀의 아파트란 사실에 나는 치를 떨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치과 수입을 그녀가 관리하는 일도 나로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한 살림을 하는데 여자가 더구나 야무진 그녀가 돈 관리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녀는 재테크에도 제법 소질이 있어서 적절한 투자로 돈을 불려나가는 재주도 있었으니까 말이다. 20년간 아내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빼놓고는 내 돈도 그녀 돈이요. 그녀 돈도 그녀 돈인 것을 난 진정 몰랐었다. 그렇게 나는 그녀와의 20년 생활을 청산하면서 내 몸뚱이만 남게 된 것이다. 헤어진 후내 수중에는 생활비를 넣고 빼고 하던 허들의 통장 하나뿐. 잔고라고는 겨우 몇백만 원. 그 통장과 옷까지만 들려서 나 몰라라 하고 내쫓았다. 법에 호소하며 찾아올 돈이라곤 전혀 없었다. 실상 나는 그 돈보다 그녀와 헤어지게 된 것이 더 충격이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다. 왜 쫓겨났냐고? 나도 그걸 지금도 모르겠다. 20년을 함께 살았으면 부부와 다를 바 없건만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나와 살았던 것일까? 그 길로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는 나를 흔쾌히 받아주었다. 나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병원과 아내의 집, 아니, 이젠 내 집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아내와 나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는다. 아내가 지난 이야기를 꺼내며 바가지를 긁지도 않는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조마조마하지만 겉으로는 평온이 유지되고 있다. 한달전 나는 남편과 재결합했다. 내 나이 68세.
남편이 집을 나간 지 20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나갈 때처럼 올 때도 빈손, 빈몸으로 돌아왔다. 남편을 선뜻 받아준 나를 주위에서는 등신이라고 했다. 등신 중에서도 상등신이라고 했다. 지난 세월 그 고생을 한 것이 억울하지도 않냐면서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인간을 받아줬냐는 거다. 못할 말로 멀쩡하게 함께 살던 남편도 나이 드니 귀찮아서 떼어놓을 궁리만 하고 사는 마당에 혹시 데려다 놓고 복수하려는 거 아니냐고까지 했다. 혹자는 남편이 그렇게 좋으냐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진심으로 물었다. 사랑? 솔직히 그건 모르겠다. 남편을 사랑해서 받아준 것이냐고 묻는다면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답할 수밖에. 소설가 이회수의 아내 전영자 씨가 몇년전 졸혼을 했다가 뇌출혈로 투병 중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최근에 다시 합쳤다지만 내 남편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졸혼으로 따진다면 우리 부부는 이미 20년 전에 남남이 되지 않았나. 그런 사이에 무슨 새삼스럽게 사랑 타령인가. 그럼 돈 때문이었냐고? 나이 70에 손 떨려서 앞으로 진료를 얼마나 더할수 있을 것이며 게다가 아마 소문이 자자하게 났을 테니 환자인들 병원에 제대로 나올까. 이쯤 되면 내 행동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다. 아비투스라는 게 있다.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천성을 일컫는 말이다. 한마디로 내가 속한 계층,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겨하는 일 등등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를 일컫는다. 즉, 남편을 받아들인 것은 나의 내면화된 천성에 기인한 품위의 문제라는 것. 나아가 20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진 것 또한 아비투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의 천성과 그 여자의 바탕의 다름에서 온 것이리라. 걸레를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행주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결국 그 여자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리라. 내가 남편을 받아들인 건 그를 끔찍이 사랑해서도 나의 현실에 부족함이 있어서도 아니다. 눈물도 말라버린 그 수많은 날들이 곰사가서 이제는 독립과 자유로 보상을 얻게 된 마당에 새삼스럽게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고 속옷을 빨아주는 게 난들 즐거우랴. 아니, 그런 것 따위는 대수롭지 않다. 무엇보다 나의 내면화된 선비 기질과 인격이 질척함이나 천박함과 함께 뒹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번 재결합은 나의 높은 자존감의 선택이다. 중년에 떠난 남편이 초로의 노인이 되어 내 곁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코 고는 소리만큼은 아직 그대로이다. 부부로 이 남자와 남은 시간은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 마느냐는 나하기에 달려있다. 나의 아비투스, 제2의 나의 본성을 신뢰한다. 부부의 사랑은 이런 것이죠.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